채널 I.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권력 실세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. 초기에는 어찌 보면 5.16 그 군사 쿠데타를 함께 일으켰던 군 동지들이 있는 거죠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차지철을 뽑고 싶어요. 이게 사실은 대위 시절에 5.16에 가담을 했습니다. 그렇지. 그리고 공수단 대위였는데 공수단장이 이 친구 믿을만 합니다. 그리고 박정희 소장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. 사실 그때 당시 60년대에는 군인이 엘리트였던 거죠. 우리 사회에서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는. 네, 그래서 그래. 총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국회 내무위원장을 하는 등 국회에서도 일을 하고 또 이 실제로 민주공화당의 위원도 지냈어요.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결국 경호장교로 시작했던 인연으로 경호실장이 됐는데 모든 국민이 차지철은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. 이걸 뭐 다 알고 있었으니까. 근데 어쨌든 실세 중에 실세고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직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막강한 힘을. 그렇죠. 지금으로 말하면 최순실보다 더 힘을 과시했죠. 그렇죠. 더 셌죠. 아,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국기 하강식입니다. 청와대에서 이제 국기 하강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합, 별 4자리 이런 사람들. 다 집합 시켜놓고 장군들 뭐 격려 탁 시키고 거수 격려 자기한테 하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군의 위계 질서를 통째로 흔들어버려요. 그리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.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의원직 제명을 주도합니다. 부마 사태 그때 일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부마 항쟁 79년에 일어났거든요. 이것 때문에 이거 김영삼 저 목 쳐야 됩니다. 의원직 제명시켜야 됩니다. 주도를 하는데 김재규가 그때 중앙정보부장이니까 그걸 조사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. 폭동이 일어납니다. 안 됩니다. 김영삼 의원 제명시켰다가는 이건 난리 납니다. 그게 차지철이가 무슨 얘기입니까? 이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죽였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그저 한 100만 명, 200만 명 죽여봐야 아예 뭐 상관없어요. 정권을 튼튼해야 됩니다. 그러고 이렇게 막 김재규 의견을 묵살하고 위험한 분이네요. 위험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김재규하고 대립을 한 거예요. 이게 이놈 봐라 이거 아주 김재규가 보기에는 자기 계급도 한창 밑인 놈이 이게 큰일 날 놈이네.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열받아서 나중에 총을 쐈다. 그렇죠. 당시 신문에 이제 난 기사 그대로가 총을 대통령에게 쏘면서 차지철도 쐈는데 각하 이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시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러면서 총을 발사했다는 그러니까. 게 당시 이제 79년 기사에 그러니까 나온...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 역사 공부를 해보면 끝은 보이는데 그렇게 몰라요. 그러니까. 채널 I.